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결과였던 청소년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주 여고생 실종 사건입니다. 2010년 경주에서 한 여고생이 경주여고 근처 사거리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성해원으로 가던 도중 실종됐습니다. 김은비한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도 집에 빨리 갔다 올 테니깐 갔다 와서 같이 저녁 먹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뿐 아니라 김영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으며 경주경찰서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버스 정류장 주변 CCTV 화면을 공개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양은 사연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4년 전만 해도 엄마와 함께 상가 건물에 박스를 깔고 자기도 하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허름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 그것이 큰 행복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호적도 없고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었으며 엄마가 경주 버스터미널까지 함께 와 이 편지를 이곳에 전해주라고 했어요. 라는 말과 함께 경주시에 위치한 보육원인 성해원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은비 양은 단 1년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며 지역 명문 공립학교인 경주여자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교 13등을 할 정도로 장학생을 받는 모범생이었기에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래의 희망이 의사였던 김양은 갑자기 실종이 됩니다. 게다가 김양의 실종 당시 조두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때라 인신매매로 팔려갔을 것이다, 성폭행 후 살해되었을 것이다 등의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 김은비 양의 실종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양 사건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에게 김은비 양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김양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 용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양의 실제 이름은 김은비가 아니었으며 정체는 1989년생의 이모 씨였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엄마와 노숙 생활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3이었던 이모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을 떠나 경주시의 성해원에 들어가 거짓 사연을 대고만 14세의 나이로 이중호적을 만들어 제2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었으니 초중 과정을 1년 만에 패스했고 주변에서 천재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자신감이 생겼고 이미 한번 다녔던 고등학교를 한번더 다니니 우등생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을 천재로 아는 주변의 기대가 높아져 부담스러워졌고 다시 원래 신분대로의 삶으로 도망쳤다가 덜미를 잡히게 된 것입니다. 성해원에 방문할 당시 가져갔던 생모의 편지는 이모 씨 본인이 꾸며내서 쓴 거짓말이었고 김은비라는 호적 또한 그녀의 거짓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중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던 경주여고생 실종 사건이었지만 너무 어이없고 희한했던 사건이었기에 대한민국 레전드 실종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